민준파 보이스피싱 관련 소식입니다. 필리핀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치면서 사람들에게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존 보이스피싱 사건 최장기형이 20년이었는데 이걸 훨씬 뛰어넘는 역대 가장 강력한 엄벌이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쓴 두 남성이 경찰에게 붙잡혀 입국장으로 들어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거점을 둔 거대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 총책과 부총책입니다. 지난해 10월 필리핀에서 검거된 뒤 국내로 강제 소환된 겁니다. 민준파 보이스피싱이 시작된 건 지난 2017년 서민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 이자보다 싼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는 수법이었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총책인 37살 최모 씨는 민준파를 만든 뒤 66명의 조직원을 모아 전화 3당책과 인출책, 판전책 등으로 나눠 움직였습니다. 특히 전화 3당책 이른바 콜센터는 영팀과 올드팀 등 10개 팀으로 나눠 실적 경쟁을 부추겼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돈을 뜯긴 피해자만 560명, 총 피해 금액은 108억 원에 달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35년형과 20억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고 부총책인 31살 이모 씨에게도 징역 27년과 3억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한 최장기형이 징역 20년이었다면 훨씬 더 무거운 형량입니다. 이들 외에도 검거된 민준파 조직원 40명 중 23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17명은 재판 중이거나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 있는 나머지 조직원들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한 뒤 추적 중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 테니까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엔비디아, 구글, 애플, 테슬라, 오픈 AI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잘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AI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AI는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산업과도 밀접하게 관련을 짓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 구독자 여러분들께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 모두 관련되어 있는 국내 주식 종목인 솔브레인 홀딩스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1월 17일 1차 69.25% 수익, 2월 19일 2차 33.44% 수익, 4월 23일 3차 88.72% 수익, 5월 23일 4차 45.63% 수익, 무려 4차에 걸쳐 올 1월부터 5개월 동안 23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이 한 종목으로 내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이 무슨 사골도 아니고 재탕, 삼탕, 사탕 이렇게까지 울고 먹어도 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많은 종목을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잘하는 종목 몇 개만 있어도 사이클만 정확하게 짚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잠깐 보시면 제 개인 계좌 잔고인데요. 저는 3차에서 전량 매도하지 않고 일부 물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 아직도 흐름이 좋고 최소 단기간에 1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아직 오픈하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처럼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곧 급등 확률이 가장 높은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와 관련 있고 아직까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앞으로 상승 이슈가 많고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해드릴 예정인데요. 010-7977-5498번으로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급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받아서 사는 건 할 수 있는데 매도나 손절은 자꾸 까먹어서 바로바로 대응이 어려워서 그때그때 사인을 좀 받고 싶으신 분이나 종목 한 개로는 부족하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통방에서 대응 문자와 추가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 소통방에 참여해 보시고요. 소통방 참여 방법은 제 전화번호에 문자로 소통방 이렇게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모두 입장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77-5498번으로 급등 또는 소통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대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은 나중에 수익 보신 다음에 하셔도 되니까 구독은 안 하시더라도 좋아요와 아무 댓글이나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